근데 사람들이 근데 이해 못할 수도 있어. ADHD 약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산만한 사람이 어떻게 일을 그렇게 잘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엄마도 의아하지, 근데. 그렇지. 근데 있잖아. 그러니까 ADHD가 너무 심하니까 직장 생활을 내가 못했잖아. 그치? 응? 어? 거기에 입사까지 했는데 사실은 난 그거는 그냥 적응을 못해서 내가 나와버렸잖아. 못 다녔는지 안 실망인 다녔는지 거지. 모르겠지만. 왜냐면은 내가 그때 엄마한테 말을 안 했지만은 그때만 해도 신입이 그 부장님한테 모닝커피를 타다 드리는 게그 관례였어. 근데 그 ADHD 증상 중에 내가 제일 나를 힘들게 한게 뭐야? 못 잊는다는 거야. 내 시간관념 없는 거잖아. 만약에 9시까지면은 나는 한 9시 5분 막 이렇게 도착을 해버리는 거야. 그럼 그 사람 이미 한 커피 두잔 마셨어. 그래서 난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하고서는 안 타다 줬지. 그랬더니 뭐 요즘 신입 어쩌고 뭐 여자라서 어쩌고. 말 그대로 기쁨은 잠시. 그 들어가고 나서 저는 이제 소음에 민감하거든요. 소음에 민감해서 뭔가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이어폰을 끼거나 그 귀막에 3M을 껴야 돼요. 근데 그거를 끼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, 그거를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또 해. 다음날 잊어버리고. 잊어버리고 다음날 또 껴. 뭐다 다음날이다. 그러니까 이제 마찰이 계속되는 거죠. 내가 진짜 그 대기업까지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. 사실은 그거를 포기하자라고 하기까지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세상인데, 그치?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. 그랬더니 엄마 근데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? 왜 다니지? 들어 누웠잖아. 들어 누웠잖아. 어머니가? 들어 누워가지고 내가 너그 회사 보내려고 어쩔 줄나 진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아니 이렇게 엄마는 엄마 기분이 먼저구나. 나는 그냥 그 생각을 했지 그때. 그래서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나는 말을 입을 닫게 된 거지. 나 일하는 거 하루라도 보면은 그런 말 못할 걸? 그매 1초 1초 1초를 나 혼자 그냥 진짜 동아줄 타고 올라가다가 동아줄이 힘이 빠지면 이빨로 그냥 올라간 거야.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남들 못 가서 진짜 힘들어하는 회사를 여기까지 왔으면 더 참지, 더 참지. 왜 나를 위해서 좀 버텨주지? 그런 생각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나 같은 상황이었으면 할걸? 자식이라도 원망스러웠죠. 내가 저잘 되기만 바라고 저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좀 버텨주지. 막걸리 세 병씩 두 병씩 먹으면서 울었죠. 한한달 동안. 네.